요즘 계속 입고 다니는 티셔츠예요. 한 알지 알지. 예, 한 2주 정도 계속 입고 다니는 티셔츠인데 버거형 강릉 네. 망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네, 네. 근데 형님도 학교에서 뭐 얼짱으로고 막 유명했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의외로 또 약간 매력이 많아서 의외로가 아니라니까 진짜 많다니까. 야, 그 형님이랑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고등학교 때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인기 레벨은. 그렇군요. 예. TJ 있잖아요, 형님. 예. 형님, 그 TJ 형님 한번 대한민국 한번 흔들어 주세요, 형님. 이 집으로 형님. 그 얘기 하면 안 됐었나요, 형님? TJ로 형님 한번 흔들어 주세요, 형님. TJ. 예. 이야, 이거 얼마만에 이제 버거 형. 아이고, 우리 혁이 형. 야, 진짜. 우리 장혁이 형. 형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어쩐 일이에요, 여기? 예? 어쩐 일이야? 아, 어쩐 일이냐고요? 아, 일단 뭐. 무슨 영화 찍었지 이번에? 예? 무슨 영화 찍었지? 아, 포천이라고요? 포천. 네네네네네. 포천. 아, 그러니까. 예. 내가 그 영화 찍는다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아, 그러세요, 형님? 포천 이런 영화 해가지고. 추운 겨울날 보이스 찍을 때. 그럼. 형님의 그 어떤 병맛 개그? 요게 아직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직까지? 죽으면 안 돼요. 아, 그쵸, 여기. 어. 예. 형이 잘 지냈습니다. 아유, 아유, 참 더 앞서. 예. 아이고. 야, 또. 어디서도 만나네, 또. 그러니까요. 제가 장혁 선배님한테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장사의 신이라는 드라마 찍을 때, 같이 분장실에서 형님이랑 저랑 있는데, 장모님이 맞아. 예, 돌아가신 날이셨는데, 저, 제 촬영을 좀 앞으로 땡겨주시고. 아유. 예. 나는 항상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 또 보이스 때도 또 형님 만나면서 또 사실 감회가 좀 새로웠고 또 지금 형님 또 영화 강릉 나오고 나서 형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되게 뭉클하고 솔직히 지금 오셨던 게스트 분들보다도 더 긴장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 그래서 긴장을 해주세요. 아, 진짜로 형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추억으로는 참 좋은 형이었다는 생각이 너무 아니, 많이 나도 들고. 진짜로. 예. 이게 딱 생각을 하면은 네. 워낙에 이제 사람 자체가 너무나 심성도 너무 좋고 착하니까 아유 좋습니다. 아 진짜로 그때 그 느낌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딱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형님 근데 정말 사람 볼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정확하다니까. 예 정확하신 것 같아요. 형님 이거 제가 요즘 계속 입고 다니는 티셔츠예요. 한 알지 알지. 예 한 2주 정도 계속 입고 다니는 티셔츠인데 버거형 강릉 네. 망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네네. 버거 형은 날리고 여기 딱 장혁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 티셔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아유. 부탁드립니다. 아유. 자, 한잔 보시도록 자.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자. 우리 그러고 보면 술 한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진짜. 네, 맞아요, 형님. 예. 그때 촬영장에서 막 거기 만나고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쵸, 형님.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요리사가 한 명 왔는데 상월곡동에서 이찜이라고 찜닭집 대표인데 와 되게 맛있겠다. 네. 얼큰하고 칼칼한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나도 이거 찜닭 조금 준비했어요. 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아유 드실까? 야 이 계란 계란찜 서비스 계란찜 야 아유 먹어 맞네 진짜. 예 좋으면 예 꺼지세요. 예, 예. 짜져요 짜져 예 예. 양념 진짜 맛있다. 식사도 못하셨죠, 이게? 아니, 와가지고 먹으려고 해가지고. 아, 진짜, 이게? 이거 뭐 된 거? 아유, 드셔보세요. 아, 가디건 이쁘네요, 형님. 아, 가디건? 네, 그거, 형님, 가실 때 좀 벗어주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네, 형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딴 거 뭐 시계나 뭐 액세서리 차신 건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시계 못 차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형님? 예. 이 영화 잘 되면 내가 시계 다음에 꼭 차고 와가지고 네네 그것도 벗어주고 네 아 진짜 형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형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고생을 좀 많이 하는 배우 그리고 액션을 좀 많이 하는 배우 네. 그리고 쉬지 않는 배우 이런 걸로 좀 많이 비춰지거든요 이미지가.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작품 끝나고 또 운 좋게 그 다음 작품을 계속 이렇게 연애가 가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못 쉬었네요. 그러니까 형님은 진짜 쉬는 날 못 봤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워낙 현장에 있는 시간도 좋고 아. 뭔가를 조금 더 좀 활성화시키고 좀 다양성 있게 좀 하고 싶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을
잡다 보니 타이밍상 끝나고 그 다음 오고 뭐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몸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많이 아프지. 그러니까 형님. 제가 알기로는 대역도 안 쓰시고 본인이 직접 다이렉션도 소화하신다고 얘기 들었고. 아니 뭐 아직까지 뭐 나이가 네. 뭐 40대 조금 넘게 넘었는데 네. 젊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체력적으로 그렇게 뭐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운동도 뭐 매일매일 하고 있고. 형님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그런 게 뭐예요 형님? 거의 뭐 집에서 그 아이들이랑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사무실 가가지고 뭐 대본 리딩을 하거나 그나마 승마를 좋아해가지고 말 타러 가는 거 말고는 DVD 사러 가는 거 DVD 사러 갈 때가 되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님 이거 DP 어떻습니까? 이거 아 이거 옛날 비디오 그럼 DP 저거... 한번 해봤는데 이게 또 쉬리가 형님 이게 잠깐 뭐야 뭔지 그냥 잠깐 쉬리 뭐 이런 뉴욕 맨하탄 약간 그런 쉬리 쉰다라는 느낌 예 약간 쉬어간다 뭐 이런 거고 아 형님 또 이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수집하고 그런 거 좋아하셨구나. 20살 이거 하면서 수집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영화를 굉장히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극장보단 토요명화나 주말의명화 같은 데 해가지고 틀면은 맞습니다. 뭐 그거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피규어를 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모으다 보니까 하나씩 피규어를 사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하다 보니까 피규어를 조금씩 또 모으게 그런 또 소소한 또 재미를 찾으시네 거기서 이상하게 그런 거에 대한 취미들이 좀 많이 있긴 아 진짜 있네. 10대 장혁? 20대 장혁, 30대 장혁, 지금 40대 장혁. 요게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 그때는 그냥 운동만 하고 있어가지고 고3 때 이제 아버지가 체대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미술을 좀 하게 됐어요. 미술도 한 3, 4개월 했는데 아 동쪽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미술은 대세가고 구성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정적인 느낌이 너무 안 맞아요. 학교에 연극부에 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처음에 이제 그 연극 그 영화과 가는 이제 아카데미 학원을 이제 가게 돼서 그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영화과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형님도 학교에서 뭐 얼짱으로 막 유명했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뭐 그냥 아 조금 아 그래도 인사가 좀 됐군요. 형님 부산에서 그렇죠. 여학생들 막 학교 정문 앞에 서 있고 아이고 그건 또 어떻게 또 얘기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예. 그럴 것 같더라니까, 진짜. 예, 저,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의외로 또 약간 매력이 많아서. 의외로가 아니라니까, 진짜 많다니까. 야, 그래요, 형님? 그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와, 정말 확 느껴가지고, 내가. 네네네. 묘한 느낌이 있는 거, 그 아우라가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형님이랑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고등학교 때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인기 레벨은. 그러니까. 예. 20대 때 장혁형은 어땠어요? 운 좋게 20대부터 현장 초반에 이제 나가게 되면서 20대 때는 굉장히 맹목적이었던 느낌이거든요.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이랑 현장 갔을 때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굉장히 왜냐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되게 이론과 어떤 부분에 대한 네. 것들을 가지고 현장을 가니까 뭐 그게 되게 좀 벅차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첫 작품이 이제 1년 정도 촬영을 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첫 작품이 뭐였죠 형님? 그 모델이란 드라마였었는데 모델? 아 방송까지 3,600부작이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촬영을 했고 그리고 한 짧아도 한 6, 7개월 정도 그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신없이 가더라고요 가지고 두 작품 했는데 나이가 한두 살 또 맞아요 맞아요 뭐 하고 네. 아 그리고 그냥 20대는 진짜 일만 하고 그냥 보내줬고 30대 장혁은 어땠습니까 형님? 30대가 참 좀 스펙타클 했죠. 결혼을 하고 네. 아이를 낳았고 그게 이제 30대 초반 아. 20대에 느꼈던 부분이랑은 좀 다른 좀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아이도 키워보고 그리고 20대는 좀 청년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30대에서는 좀 성인이 돼서 뭔가를 좀 바라보게 되는 아.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들이랑도 또 이렇게 또 친해지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경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넓어진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형이 그리고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TJ 있잖아요 형님. 예. 형님 그 TJ 형님 한번 대한민국 한번 흔들어주세요 형님. 이 집으로 형님. 그 얘기 하면 안 됐었나요 형님? TJ로 형님 한번 흔들어주세요 형님. TJ 예. 형님, 형님 그거 한번 흔들어주세요 형님. 형님 요거 형님 한번 나와주셔야 돼요 형님. 솔직히 형님 나오셨을 때 이거 하실 때 진짜
저희 미쳤거든요, 사실. 와, 저 형 찐이다. 저 형 놀 줄 안다. 와, 저 형 인사 내는 형이다. 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형이 열받으신 거 아니죠? 얼굴 갑자기 빨개지셨고. 다크호머를 좀 앞서가 있어요. 한 2003, 4년 정도에 나오면 딱 좋았을 거를. 밀레니엄과 함께 탁 해가지고 테크노로 확 나와버리니까 또 해서. 그 TJ 약자가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팀과 자녀. 그래서 TJ. 아, 형 너무 촌스럽네요. 형님, 형님, 이건 너무 촌스러운데. 팀과장형이라는 건 그때 먹혔던 얘기라니까, 진짜. 팀과장형. 요식이 형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아, 아는데. 예? 네? 아는데. 나오면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흔들어주세요, 형님. 요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진짜. 형, TJ 프로젝트 이거 한번 가자. 형님. 그리고 이제 또 형님, 또 40대의 장혁은 또 어떤. 20대는 유행성에 되게 민감했던 나이였던 것 같고 40대는 사실은 좀 자기 색깔들이 좀 더 많이 짙어진 것 같아요. 20대에 화성구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뒤에다 열정장혁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의자에다 딱 새겼는데 열정으로 하다 보면 뭔가를 다 할 수 있겠지 했는데 확실히 그게 경험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대사를 한마디 하는데도 그 언저리에 연배에 있으신 형님들이 했을 때 대사의 밀도감과 내가 어렸을 때 했었던 밀도감이라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목소리 톤이 다른 건 아닌데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밀도감이 굉장히 전달되는 것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깊거나 넓은 건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렸을 때의 생각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런 여지의 색깔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요. 아, 형님 말씀이 진짜 공감대도 많이 샀고 사실상 이 얘기 안에서 공감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연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공감대를 살 수도 있겠지만 20대 때 저도 막 폐기와 열정을 했다가 30대 때는 또 좀 약간 이 안에서 많이 좀 공허한 여행을 좀 많이 떠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대 되고 나서 어떤 주관도 확실해지고 나 나름대로 또 철학도 좀 생기고 근데 다 똑같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드니까 또 가슴이 좀 약간 뭉클합니다 진짜. 아 저는 사실 오늘 형 오시면 좀 웃겨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형님 딜레마가 뭐냐면 예. 재밌는 곳에 가더라도 항상 분위기 떠뜨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뭔가 아 형님 저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사실상 이런 얘기를 형님이랑 현장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형님의 어떤 이런 진짜 가슴에 있는 얘기를 쫙 들으면서 후배로서 그리고 동생으로서 진짜 배울 게 많은 형이다. 말씀 중에 너무 공감되셨던 말씀이 많아서 진짜 울컥울컥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있는 리조트의 어떤 지분 그리고 또 이쪽 계통 얘기 아닙니까? 사실, 사실 이쪽 계통의 영화들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없어져서 정말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형님. 이게 강릉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강릉 바다를 보는데 너무 탁 트이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항상. 아무래도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착해지는 것 같아요. 직업은 다 건달인데 사람 정성 너무 착해. 그리고 형이 여기서 맡으신 역할이 좀 악역이라고 얘기해요. 악역은 좀 오랜만 아니십니까? 여기서도 이 이민석이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사실은 좀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와가지고 그 리조트를 내가 이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살아가는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식의 어떤 설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몽환적인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배우 중에 제일 무서워하시는 분입니다. 장길산이라는 장길산 사극 드라마랑 8년 정도 작업하면서 선배님한테 너무 배운 것도 많고 선배님한테 제가 연기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 형님이랑 또 장사신에서 같이 그때 연기. 같이 하고 네. 그 다음에 5년 만에 거의 5년 정도 흘러가지고 제가 강릉에서 형님이랑 같이 또 영화 제가 메인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우리 유호성 형님 강원도 사투리를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또 형님이 고향이 강원도 쪽이시니까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영화 친구 보고 부산인 줄 알았거든요. 감독님도 고향이 강릉 사람이에요 또.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에서 또 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시각과 흔적들이 굉장히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배우들하고 호흡은 어땠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오성형님하고는 뭐 두 작품째고 또 워낙 잘하시는 두 분이고 오대한 선배도 있고 신승환 선배도 있고
어땠어요, 형님? 그 현장에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가는 순간은 이제 상대편으로서에 대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 굉장히 좀 화중이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는 거고 아. 풀리면은 또 막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 그 이쪽 캐릭터들이랑 이쪽 캐릭터들이 조금 뭐 이제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촬영 날짜가 겹치는 부분이 둘이 이제 이렇게 만나지 않는 이상은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 뼈대 있는 조직은 오성형네 쪽이고 형님네는 어떻게 보면 외부 조직인데 치고 온 거네요. 계속 사실.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런 식의 스토리구나. 와, 제가 형님 요 강릉 요거 포스터를 받아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범죄 액션 누아르라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요거 어떤 깡패 이런 영화가 사실 그동안 많이 멈춰 있었거든요. 그쵸. 진짜 오랜만에 나오긴 나오고 오랜만에 나오고. 사실 이쪽 계통 영화가 사실 재밌거든요, 사실. 한번 저도 이제 극장 개봉하면 보러.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네. 시사회를 하고 왔는데 네. 각 배우들마다 확실히 그 깊이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온 세월 안에서 이렇게 와해가 되면서 사실 말하지 못했던 자기만의 어떤 이유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우리는 이제 연대감이 없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서로 그냥 좀 날카로운 식이었던 느낌에 대한 정서를 갖고 있고 네. 이쪽은 정감과 어떤 둔탁한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 이 인물이 여기를 이제 와해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니들 연대감 있지. 근데 요거 하나 딱 건드리잖아. 니네 말하고 무너질 거야. 약간 요런 식이었던 느낌으로 다 무너뜨리는 거죠. 아, 그 정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대감을 무너뜨리는구나. 형님, 형네 조직이. 형님, 이거 언제 촬영하셨어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1월까지 해가지고 한 그렇게 계속 했었죠. 아, 제가 스케줄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 예, 예. 제가, 아니, 감독님이, 아, 참, 답답하시네요. 아. 제가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스케줄이 빵 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안 그래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느닷없이 들어가니까 그러고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코리아 마피아 역할은 형님 저 하나 주셔야죠. 그, 아, 예. 이번에 한번 기회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맞죠? 형님. 강릉 말고 양양이나 속초로 해가지고 예, 예. 아, 예, 예. 원거리로 해가지고 네. 그것도 그걸 해가지고 형님 근데 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작품 선정하는 게 그러니까 제 스케줄 좀 맞춰주셔야 되고요. 일단 강릉은 있으니까 예. 양양 쪽에 어떤 바닷가 예, 예. 아, 너무 좋네요. 서퍼 어때요? 서퍼 아 서퍼 좋죠. 서퍼로 나오면서 뭔가 처음 등장을 네. 옛날에 이렇게 폭풍 속으로 해서 아 형님 제가 되게 높은 시기였던 그걸 탁 타고 내려오는 거 쫙 아 그게 접니까? 어. 어 영화 될까요? 형님 투자가 될까요? 아, 아 돼요? 일단 이것부터 연습하고 예. 그러고 나서 쫙 오는 거야. 아 형님 야. 일단 등장이 좋잖아. 등장은 저만 좋은 거 아니에요, 형님? 관객도 쫙 빠질 것 같기도 하고, 형님. 아, 그렇게 제가 쳐봐. 이렇게 해서. 오, 형님, 빨간색 티팬티를 제가 딱 입고. 아, 빨간색 티팬티는 설정이 너무 과하고. 아, 어차피 웃기 개그 아닙니까? 아, 진짜 누아르 할까? 아, 심각한 겁니까? 누아르 액션 해가지고. 형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 그럼요. 행복하죠. 형님의 행복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네. 미래 제한벽이었던 것 같아요. 뭘 만들어야지, 뭘 해야지, 또 가족들은 어떤 부분을 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많이 없더라고요. 현재가 많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책바퀴 돌듯이 오늘은 뭐 하고 연습실에서 뭐 연습하고 또 운동하러 가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바뀐 게 뭐냐면 현재를 즐기자라는 느낌이죠.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만 놓으면은 내 현재는 여기 안에서만 멈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행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면 되게 다채롭잖아요.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에 대한 시켰던 것들이 오늘 하루를 잘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이 바뀌니까 굉장히 행복한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옆집이거나 떨어져 있어도 맨날 봤단 말이에요. 뭐 얘기의 주제도 대단한 것도 아니야. 어느 순간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어도 잘 얼굴을 못 보더라고요. 뭐가 있어야지 얼굴 보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 당연한 듯한 느낌으로 묻혀져 가더라고요. 해가지고. 어렸을 때, 야, 나와! 하면 되는데, 아, 얘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얘 지금 뭐 해서 지금 전화 받기가 좀 그렇지? 이런 이유들을 계속 대고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전화하기까지가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친한 친구라는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전화했을 때도 뭐 상황 되면 받는 거고 안 되면 못 받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심하게 돼서 그 친구들이랑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멀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버거프차 나오셨는데 형님 어떻게 좀 뭐 재미있으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아, 나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좋으셨어요. 오늘 내가 너무 진지하게만 가지 않았나.
아니에요, 형님. 그, 제가 봤을 때는 진지한 건 좀 잘라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아, 예. 근데 진짜 간만에 이런 얘기가 너무 좋다. 아, 이런 네. 얘기를 풀 수가 있는 데가 없지. 맞아요, 형님. 솔직히. 예. 진짜 꼭 극장에서 보고 봤다고 이렇게 인증 사진 한 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영화 강릉 11월 10일 날 이제 드디어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간만에 여러분 이거 영화예요. 예. 사실 이 영화가 풀려야지만 대한민국 영화가 제대로 씁니다. 근데 그 여기에 또 우리 또 장혁 형님 나오지 않습니까? 또 워낙 또 쟁쟁한 배우 선배님들 많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극장 많이 좀 많이 찾아주시고 대한민국 영화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대박 마시고요. 오늘 정말 평범한 장혁형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뭐 속초인가요? 양양인가요? 뭐 하여튼 뭐 영화 기획하고 계신 거 서핑 하여튼 준비하겠습니다. 예. TJ는 편집 안 하겠습니다. 저희 맥주를 염색 한번 하시죠. 형님 염색 한번 하시죠. 머리만 깎게 드리겠습니다. 형님. 오비라고 그래갖고 네. 생각 한번 해보고 계시죠. 진짜. 박수. 와. 아. 끝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시죠, 형님. 피곤하실 텐데, 형님. 아, 나 왜 안 가고 싶지? 여러분, 지금까지 장혁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을 해가지고 쑥 내려오는 거야. 미쳤다. 완전 섹시하다. 와. 지퍼가 열려져 있는 거야. 와, 미쳤다. 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섹시. 상상해보라니. 와. 진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지. 속초. 패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 이 모습. 아, 이거 자연. 자체가 맞다니까. 슈트로에서. 형님 카톡으로 그 대본이랑 계약서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난 거기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서퍼. 아, 예. 아, 그러니까.